자 리뷰테스트 2 1번부터 같이 보는데 지금 리뷰테스트 2는 우리가 정답을 고른다라기 보다는 시제 부사로 인해서 오답을 소하는 연습을 할 거고 또 항상 시제 문제를 접근할 땐 우리가 빈칸 속해 있는 문장 안에서 이 시제 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시는 거예요 항상 그 순서는 동일해요 시제 문제를 풀때 빈칸 위나 빈칸 밑을 절대로 먼저 보시면 안되고 항상 빈칸 속해 있는 문장 안에 시제 인트를 주는 시제 부사가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 자, 1번부터 보시면, 빈칸에 속해 있는 문장 안에 for nine years 시제 부사 였죠 for 기간은 절대로 단순이나 단순 진행 시제와 불가하기 때문에 A번 버리면 자 B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가시면 last night 우리 이전 시간에도 달달 외웠고 방금 표에서도 확인했고 last가 붙은 모든 시간에 다니는 무조건 과거 시제 쪽에 속하기 때문에 완료 시제는 안 돼서 정답은 A번이고요. 자 3번 <laughs> For an hour, for 뒤에 기간은 완료 시제 부사기 때문에 절대로 단순 시제인 A번은 안 돼서 속어. 정답은 B번 자 4번 또 빈칸 속해는 문장 안에 시제 부사를 찾으시면 Three months ago 있죠. ago는 항상 지금을 기준으로 전이니까 무조건 과거 시제 부사예요. 과거 시제 부사들은 절대로 완료 시제와 붙지 못해 정답은 a번이고. 자, 5번 가시면 별표, 중요해서 별표. 자, in the last 15 years에서 in the last죠. 그냥 last 아니고 in the last이기 때문에 무조건 완료 시제와 붙어야 돼서 단순 시제 쪽의 동사는 소거. 그래서 정답 b번. 6번. 빈칸이 속에는 문장 안에 시제 부사 보이죠? 10 minutes ago. 어고운은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무조건 과거 시제 부사라서 완료 시제 버리면 정답은 A번이고요. 자, 7번. 또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 안에서 시제 힌트 찾는 습관 자꾸 들이세요. 빈칸 제일 끝으로 가면 so far. 우리 표에서 제일 위에서 암기해놓은 완료 시제와 붙는 시제 부사. 그래서 단순 진행 시제 버리면 정답은 B번이고 자, 8번. 센스가 보이죠? 뒤에 동사의 시제가 과거죠? 그럼 이 빈칸에는 완료 시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센스 뒤에 과거 시제는 단순 시제들과는 불가라 정답은 b번이고요. 자, 9번도 빈칸 뒤에 센스 씬스 왔죠. 센스가 전치사일 땐 항상 시제 의미만 가져요. 모모 이후로의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동사 의 시제는 완료 시제 쪽이랑 붙어요. 즉 단순 시제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A번 소거하시고 B번이 정답. 10번. 자,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 안에서 시제인트 찾으시면 너무 당연해서 한 번씩 눈에 보이지 않는 시제 부사들도 절대로 빼먹으시면 안 돼. 자, 맨 마지막에 yesterday인 어제 무조건 과거 시제와 쓰는 시제 부사기 이 때문에 완료 시제 소거하시고 정답은 A번이. 에요